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주말을 지내고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리플은 오르고 있지만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이오스는 조정을 받는 등 상위권 암호화폐들 사이에서도 혼조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현재 바이낸스 통해 살펴본 비트코인의 가격은 1,936달러와 7달러를 오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1.23% 상승 중입니다. 일간 그래프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1,394선에 시작한 비트코인은 현재 1,99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후반으로 갈수록 가격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단기간에 좀 좁은 박스권에서 990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000달러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요. 자, 이런 와중에 시장 가치는 2,922억 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66.8%까지 좀 오른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7거래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셔도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플은 변동성이 연출되는 가운데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연출됩니다. 현재는 상위권 10위 내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연출해주고 있는 리플이고요. 자, 그 밖에 오늘 분위기 전반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면요.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재 96,000원 0.74% 오른 9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비슷합니다. 현재 1.04%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1290만 6천원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리플과 트론 비트 토렌트 등이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좀 살펴보시면요. OEX가 거래량 104%가량 늘어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비트지 OKEX가 2위와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41위권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또 하나하나 짚어보셔야겠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최근 분기 뉴스레터를 발표한 산업연구기관 리서치펌인 델파이 디지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소위 완벽한 폭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1년의 트윗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은행가드를 팔아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존의 전통금융보다 옹호하고 있는 폼필리아노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델파이는요. 첫째, 그들은 비트코인이 S&P500 지수 같은 주요 지수로부터 완전히 무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 지위가 실현되고 있는 신호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전설적인 창업자 레이 델리오는 경제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돈의 가치는 평가절하된다는 것, 그리고 국내외 중대한 갈등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 같은 이유로 금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델파이 등 분석가들은 이를 비트코인까지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이 사실 아직까지는 세계의 예비자산과 거리가 멀고 앞서 언급한 완벽한 폭풍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지만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국제 거시 경제가 좀 불안해짐에 따라서 이 같은 움직임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흥미로운 것은요.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코인 매트릭스의 분석 결과인데요. 이 뉴스는 제가 한번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1년과 2년, 5년 이렇게 여러 기간에 걸쳐 손대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관찰이 되고 있고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부의 저장고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라고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난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사실 암호화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뉴스는 페이스북 리브라를 통해서 나왔죠. 많은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전문가들은 보다 중앙 집중화된 이 디지털 화폐가 결국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와의 치열한 경쟁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펀드의 선두주자인 비트와이스는 월간 투자 뉴스레터를 통해서 리브라가 적어도 비트코인의 대중화를 3년은 앞당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리브라 덕분에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비트와이즈는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다른 여러 뉴스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화의 성격을 바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페이스북과 의회 청문회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암호화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부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 기업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리브라가 등장한 이후에 미국 정부가 실제로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전 세계 금융당국이 리브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국 자신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 비트와이즈는 정부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더 규제를 심하게 하겠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성장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BTC는 규제 급류가 장기적인 성장을 가져올지 아니면 시장을 저해할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지만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은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네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자체 암호화폐 개발,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는 것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8월 2일자의 성명인데요. 금융정책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이르는 경제 및 금융 이니셔티브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우선순위를 전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이 성명에서 디지털 통화 이야기도 나온 거죠. 국내외 암호화폐에 대한 공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정책 선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금융 위험 해결도 강화하고 사회적인 우려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인민은행이 이와 같은 관심을 보이게 된 계기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왕신 인민은행 국장은 지난 7월 초죠. 리브라가 미국 달러 중심의 디지털 통화와 법정 통화가 공존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한 명의 리더가 나올 수 있는데 바로 달러와 미국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제적인 정치적 결과까지 가져올 것이다 라면서 미국이 이 1등의 자리를 선점하기 전에 디지털 통화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야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민은행은 국무원으로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시작하라는 승인을 받았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전 인민은행 위원인 저우 샤오찬도 리브라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저우 샤오찬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민은행에 재직을 했는데 이 당시에 재직을 하면서 ICO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단속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최근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 확대라는 청문회를 통해서 미국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과연 중국과 미국의 암호화폐에서의 패권 다툼도 실제로 이어질지가 주목되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SV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네트워크상에서 210MB의 거대한 블록이 채굴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네트워크가 3개의 다른 체인으로 분할되는 심각한 네트워크 분열을 경험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7월 24일이죠. 비트코인 SV 네트워크는 블록 크기를 128MB에서 2GB까지 확 높일 목적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문제는요. 이것이 좀 실패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무려 19%가 실패했고 나머지 17%도 210MB 블록을 수신할 때 노드가 충돌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코인댄스 그리고 머니버튼 같은 일부 인기 있는 비트코인 SV 서비스는 나머지 네트워크를 따라가지 못하고 210MB 블록에 좀 갇혔는데요. 머니버튼의 CEO인 라이언 찰스는
비트코인 SV 지지자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SV 노드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블로그를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어제는 비트코인 SV 노드의 메모리가 부족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머니 버튼이 다운됐다. 그리고 이후 3시간 후에 재개가 됐다. 라고 덧붙이면서요. 좀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네트워크 오류의 희생자들은 터무니없는 블록카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작은 채굴자들이었고 또 그들이 채굴하는데 많은 시간과 시파워를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형 채굴자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는 다른 많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해시율 면에서 극히 중앙 집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코인기기라는 한 회사가 코인기 또 SV풀, 민풀 같은 여러가지 채굴풀을 소유하거나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풀들을 다 합하면 비트코인 SV 해시레이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사실 진정한 경제활동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만약 비슷한 일이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에 일어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엉망이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공동체에서는 사실 이런 세계로의 체인 분할은 경험하지 못했죠. 비트코인 SV가 좀 점진적으로 너무 과격하게 2GB 캡까지 블록을 상환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기가바이트 블록 또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큰 블록을 본다면 심지어 지금 봤던 일시적인 세 가지 이상의 네트워크 분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스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공동 발행을 한 애플카드 소식입니다. 자, 지난달 30일 애플 CEO인 팀쿡이 현기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플카드가 8월에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애플은 애플카드 출시를 위해 골드만삭스와 손을 잡았었죠. 그런데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일단 이 애플카드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어디에서 쇼핑을 하고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아이폰에 기록되는 기능도 장착을 시켰고 물리 티타늄 카드 형태로 제작이 됐는데 일반적인 카드와 달리 16자리 카드 번호도 없고요. CVC 코드, 카드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대신 거래마다 생성되는 이미의 번호를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알려져 왔는데 최근 발표한 고객 협약 지침에 따르면요. 이 새 신용카드로는 암호화폐는 구입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자, 애플카드의 암호화폐 구입 제한은 사실 골드만삭스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미 암호화폐를 제한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예를 들어 2014년 2월에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블록체인.com의 지갑, 코인베이스, 코인자르의 지갑을 모두 없앴었죠. 그리고 2016년 9월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때 블록체인.com이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애플의 행동은 사용자들의 요구와 욕구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독점을 유지하려는 애플의 반경쟁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보여준다 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다시 2016년 9월에 관련된 앱을 허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다시 대시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특정 유형의 디지털 통화 지갑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9월에 말이죠. 그러니까 2014년 금지를 했다가 2016년 9월까지 잠시 또 풀어줬다가 다시 9월부터 이더리움 지갑 등을 금지하기 시작한 건데요. 또 나중에 다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18년 6월이 돼서야 규칙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암호화폐 앱이 허용될지에 대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애플카드에 관한 한 개인이 디지털 화폐 구매를 시도하면 회사나 파트너 은행에게 이게 적발이 되면 무기한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급진적인 행보를 보여왔죠. 자, 이런 금융사와 애플의 오묘한 조합이 눈에 띄는 아침이네요.
자, 이렇게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미국 현지 시간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소 조용하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래도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겠죠? 뉴스들 저희 블록미디어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블록미디어 방송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